오늘은 길을 거쳐가지고, 그러니까 이 길로 해가지고 길이 이렇게 둘임. 저기는 여전히 개나리가 만발했고, 개나리 꽃이 꽤 많이 있고.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. 이렇게 되는데, 개나리 꽃이 아주 만발해 있다 이거지.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사람들이 비교적 덜 이용하는 곳입니다. 왜냐? 조금 험악하거든. 산길이 험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은 길임. 지금 가는 이곳은. 아, 여기도 개나리 꽃이 이렇게 만발해 있고. 아, 이런 곳임. 저쪽으로 가잖아 사람들이. 이쪽으로 안 오고. 여기 좀 조금 험한 곳이 돼가지고 그런 곳임. 아, 이렇게 화곡동이 내려다 보이고. 하여간 여긴 커다란 나무가 있고,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. 이렇게 그래도 이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들이 있고. 돌. 이 아래는 이렇게 빌라들도 많고, 저 멀리 목동이 보이고, 돌들이 많고. 이러네. 이 소나무는 키가 작아. 키 작은 소나무. 개나리꽃. 아, 빌라들이 이렇게 산 밑에 있고. 앞으로는 이쪽으로도 빌라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올지 모르겠네. 주거지역으로. 아침에서요. 하나님 기존지 계시잖아. 아유, 갔네. 저 까치집도 있고. 까치집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 옆에 있어, 까치집이. 그래가지고 사람을 따르는 거지 뭐. 또 요렇게 개나리 꽃이 펴있고. 내가 지나온 발자취가 저기 보이고. 화곡동 저 멀리는 여기 저 계양산이 보일텐데 지금은 안보이네. 계양산이 아침이 좀 뿌옇게 가지고 그래.
여기도 이렇게 저 가냘이 꽃이 피어 있고. 안녕.